좋은 말씀을 위해서 한림대 최영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 얘기도 결국은 고용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 나온 김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고용 전문가가 보시는 또 비유는 또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고용 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는데 네. 마땅한 돌파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GM 자동차가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가 반등을 할 때 그 네. 계기가 바로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이런 방식이라는 건 노사가 임금을 깎고. 아, 임금을 깎고. 네? 예. 그게 핵심이에요. 노동비용을 낮춰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 하나의 특징은 그 대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관계를 공정거래 관계로 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받을 뿐만 아니고 낮게 가져갈 뿐만 아니고 하청 단가나 이런 건 제값을 치고 하겠다. 지금 부품업체들이 힘든 이유가 너무 그게 단가 그 하락 이나 압박이 커서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그 매년 그 하청 단가 인하 때문에 네. 원하청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너무 크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임금을 깎거나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모델의 공장에서는 적정 임금을 받고 예. 하청 단가도 적정하게 가져가고 예. 근로시간도 너무 과로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모델로 가자. 근데 그런 게 취지예요. 그러니까요. 참 좋은 취지죠. 네. 우리 지금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노조가 주장하는 거는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날 것이냐, 광주에서만 끝날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서 뭐 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뭔가 이게 노동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 트루의 목마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협을 느끼죠. 예. 위협을 느끼고 자기의 어떤 임금 인상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물량을 뺏길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노사 보고만 그렇게 양보해라 이런 게 아니고 임금을 3, 4천 정도로 적정 임금으로 가져가면 정부에서도 실질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비용을 낮춰주기 그렇죠.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투자를 해줄게. 이런 이제 노사 정의의 어떤 협력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이에요. 그러게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히 야권에서 이거 합의해 준 거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쪽에서도 이게 현재 고용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 그야말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예. 문제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노동 개혁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교수님 모신 게 광주형 일자리 얘기가 아니어서 아니죠. 이제 오늘 모신 이제 그 본연의 이유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달에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10월달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취업자 수가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또 지난달보다 더 늘었대요 취업자 수가. 예, 그러니까 한 6만 4천 명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난달 이번 달 해서 한 5-6만 이렇게 느는데. 바닥은 쳤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언론 보도들 나오는 걸 쭉 보면은 전반적인 분들이 뭐 넉 달째 10만 명 이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서요.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10만 명이 왜 기준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금년도에 이제 10만 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일종의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 뭐 약간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뭐 10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우리 경제 수준으로 보면 이게 당초 예상은 한 30만 예상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 대충 그 정도 나왔죠. 작년에 32만이었고 예. 그러면 한 30만 예상을 했는데 한 번 수정을 해서 18만 이러다가 그것도 안 되고 지금 9만, 10만 뭐 이런 정도거든요. 연평균에서는 9만, 10만? 뭐 KDI는 7만, 7만 5천까지 떨어뜨리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것 같고 이번 10월 달 나온 걸 보면 아마 9만에서 10만 그 정도 선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예.
그러면은 10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래 정부가 목표로 했던 30만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는 불가피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취업 장소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 전망치보다 줄어든다라는 거는 전망치가 너무 틀려도 그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뭐 예. 최저임금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고 굉장히 어떤 의욕적으로 했는데 네. 고용 사정,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럴 거라고는 짐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에서 상당한 미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들도 예. 예. 이 일자리 동향을 보고 하반기 예. 들어서면 굉장히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초 정부가 가져가던 일자리 정책 기조와 예. 실제 고용 시장의 동향과는 굉장한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정권은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하고 청와대 뭐 수석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 바뀌었고 뭐 장관도 바뀌긴 했지만 사실 그런 분석을 하고 전망하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기재부라든가 이쪽에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초기에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탄핵 국면이었고 그랬죠. 예. 새 정부가 들어와서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들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 제조업의 어떤 구조조정 동향이라든가 이미 과잉 상태에 있던 자영업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하는 그 실물 경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현실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고용이 만 명 이하까지 떨어지고 10만 이하 떨어지고 이렇게 그렇죠. 해가면서 이제 네. 아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서 그 현실을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한 3분기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들어와서다. 거의 6개월 반년 정도 지나서야 이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1년 반 시점쯤 돼서 이제 경제 사령탑도 바뀌고. 뭔가 약간 그 이게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에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략 일자리에다가 쏟아부은 예산이 54조 추경까지 합해서인데요. 예, 그러면 올해 거는 제외하고 작년 것만 하더라도 수십조 원인데 예. 그럼 이미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투입한 걸로 따지면 작년에 계획했던 추경까지 포함해서 계획했던 예산들이라는 거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그냥 시장 상황 안 좋은 것 같으니 일단 예산부터 쏟아붓고 보자 뭐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거는 약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요. 그 일자리 예산 54조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고용보험 제도나 아.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어떤 비용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특별히 이 정부 들어서 추가적으로 투입한 건 아니고. 아니고, 예. 그러니까 추경이라든가 약간 일자리 예산이 좀 더 부었다. 한 2, 3조 정도 더 부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40조, 50조 매년 뭐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일자리 실정이 이것뿐이 안 되냐? 이거는 좀 억울한 그러면 수 있고요. 그 54조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그 우리나라 경제 뭐 수준에 뭐 10만 명 뭐 이러면서 별로 의미 없다. 10만 명이라는 의미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우리가 지금 정부 수치로는 대략 2.78% 정도 올해 성장을 네,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네. 2.56%까지 갈다는 얘기도 좀 네, 나오고 일단 네. 합니다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2.67% 정도의 성장률에 뭐 합리적인 적절한 수준의 취업자 수 뭐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나오는데요. 그게 묘한 것이 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한 7, 8만 개? 1% 성장에 7, 8만 아. 개의 신규 일자리가 나오는 게 일상적인데. 7, 8만 개? 네. 묘하게도 박근혜 정부 때는 1% 성장하는데 한 11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어요. 아, 거기서 많이 늘었군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인구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 베이비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바로 은퇴를 안 하고 자영업했죠. 자영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런 그러니까 차이였군요. 자영업 쪽이 예. 과밀 상태가 된 것이 예. 조기에 은퇴한 50대 중후반 인력들이 자영업으로 밀려 들어가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뭐 이미 블루오션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밀려 나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수치로 재미 본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재미 봤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그 후유증을 좀 시달리는 예, 거고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 때 1%당 대략 한 7, 8만 명 정도. 요게 어쩌면은 정상적인 정상적 수준이다. 지금도 그 정도는 기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10월 달에 6만 4천 명이니까 얼추 한 80%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도 되네요. 아니죠. 그 2.7% 뭐 당초 이제 3%에는 2.7%에다가 한 7, 8만 개니까 20만 개? 20만 개 정도. 예, 그 정도. 20만 개, 25만 개 뭐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일자리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더 이렇게 25만 개, 30만 개 이런 정도 기대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현실적인 예측으로는 내년에 뭐 10만이 될까 말까? 그러면 내년에 성장률이 2.45%라고 해도 그보다도 훨씬 못 미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략 우리가 우리 현재 성장률에 비해서도 이 고용 상황은 훨씬 더 못 미친다. 네, 뭐 절반도 그렇죠.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이거는 단기적인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맞춤형 일자리를 뭐 몇만 개 만들겠다 이런 식의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너무 뻔한 거잖아요. 대책이 안 되고요. 그건 어차피 대책이 안 되고 결국은 이 제조업 부분에서의 구조조정 이게 어느 정도 좀 예, 일단락이 돼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조선 이쪽에서의 예. 그리고 자영업 부분에 부풀어 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과정 그것도 그러니까 구조조정이군요. 지난번에 백종원 씨가 그 예. 국정감사에 나가가지고 얘기했던 그 자영업 부분의 문제 과밀 상태다 과잉이다 맞아요. 과잉 예. 경쟁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많이 풀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은 있겠죠. 근데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야권에서 크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들은 일자리 예산 23조 내년에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절반은 삭감해야 된다. 뭐 하면서 네. 이제 근거로 드는 게 그렇게 돈 쏟아붓고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럼 결국은 그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었냐 이 예,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에도 확장적 예산만 적용한다고 그래서 과연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늘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의문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국회에서 따져야 될 거는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정부가 직접 공공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 거는 좀 국회에 엄밀한 뭐 이렇게. 좀 감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확장적 재정 정책에서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투자해야 될 복지 투자라든가, 그렇죠. 보건 의료 분야에 네.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현금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복지라는 거는 복지라는 건 대개 어떤 서비스로 전달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복지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난 10년간의 일자리 동향을 보면. 그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쪽에서 150만 개가 늘었어요 일자리가. 지금도 주로 그쪽에서 늘더라고요. 아, 네. 말씀 뭐냐면 요양보호제도라든가 예. 이런 노인 돌봄 서비스, 보육 서비스 이런 게 늘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사실 필요한 분야이기도 해요. 예. 어차피 우리가 투자해야 예. 되는 분야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지 투자를 확대하고 좀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 전망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내년 성장률을 따지면은 네, 부합할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5만에서 20만, 20만 정도는 돼야 된다는 내년에 거죠. 근데 네. 그렇게 될 거라고 혹시 그러니까 지금 전망으로는 10만이 왔다 갔다 한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네,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 15세 이상 인구가 25만 명이 늘거든요, 최근에. 예. 근데 그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15만이 늘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고령화되면서 기본적인 어떤 취업자 정도가 15만이라면 거기에 5만 내지 10만 정도 더 가는 게 정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구로 인구 보더라도, 구조로 보면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또 아직은 현재는 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만 정도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내년에 그 부족한 10만 정도의 일자리가 정말 정부의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뭐 저희도 내년에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래도 그 정도만 돼도 이렇게까지 걱정들을 많이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